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얼굴은 뭐 이 정도면 됐고 성격도 괜찮은 것 같은데 결혼한 뒤에도 계속 유치원 일을 하실... 아니요. 결혼하면 바로 그만둘 거예요. 예. 새 식구를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지사에 파견 근무 나갔다가 이번에 복귀한 예진 대리입니다. 어머, 최동환 씨 맞죠? 혜진 씨! 두 사람 아는 사이야? 예, 저 우리 입사 동기예요. 신입사원 연수 때도 같은 조였죠, 우리? 네. 괜히 미안하네요. 입사 동기인데 먼저 승진하는 바람에 불편하게 해서. 아, 무슨 소리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승진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난요, 그 적당히 월급이나 받아먹다가 시집이나 가야지 하는 여자보다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여자가 훨씬 더 멋지더라고요. 일단 생활비는 똑같이 나눠서 내고 그 다음 그 나머지 수입은 각자가 알아서 관리를 하는 거지. 명절이나 양가 행사 때는 각자 자기 집에 들어가는 돈은 각자가 부담하기? 그러지 뭐. 그 대신 무슨 일이 있어도 월급의 반 이상은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저축하는 거다. 물론이지. 이제 경제권도 분리했으니까 가사일도 공평하게 분담해야지. 그럼 그래야지. 아내 이혜진 씨의 직장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아내 직장 생활을 반대하셨습니까? No. 이 사람 단 한 번도 제가 일하는 걸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제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게 계속 일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회사 전 부서에 한두 명씩 감원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모양이야. 드세요. 저희 많이 먹었어요. 과장님도 좀 드세요. 이런 말 정말 하고 싶진 않지만은 감원 대상자 이순이가 사내 커플들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 아, 누가 관두긴 당연히 당신이 관둬야지. 당신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월급이 많은 줄 알아? 착각하지 마. 엄연히 이 집의 가장은 나야.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아, 참, 그 경리과는 들렸어? 응. 얼마 받았어? 퇴직금하고 보상금 말이야. 걱정 마. 이번 주 내로 통장으로 입금시켜준대. 아침부터 빵 먹는 게 좀 그렇다. 지금까지 잘만 먹었잖아. 당신도 같이 출근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거였지만 이제 당신 집에만 쭉 있잖아. 알았어. 내일부터 밥으로 해줄게. 나 사실 국 없으면 밥 잘 못 먹거든. 국도 좀 부탁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도 오늘부터 가게 부수려고. 옆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두 사람이 같이 버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알뜰살뜰 아끼고 또 아껴서 돈 새는 구멍만 막아도 막상 별 차이가 없대. 그게 다 저 돈 벌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합리화하는 거야. 난 말이야 가만히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받아 쓰기만 하는 여자. 그런 여자가 제일 안심해. 이란. 아까 저기 집주인한테 전화 왔었는데 아니 현금이 갑자기 뭐 필요하대나? 그래서 집 싸게 내놓겠대. 이참에 그냥 우리가 확 사버릴까?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때 저기 받았던 퇴직금하고 보상금 있잖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 다 털고 나니 생각보다 집을 빨리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집 산다고 제 수중에 돈 한 푼 얻게 되자 이 사람 자기가 돈 벌어오는 걸 아주 대놓고 생색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나 좀 도와줘, 청소 좀. 나중에. 맨날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좀 도와달란 말이야. 그 사람 정말 성격 이상하네. 돈 버느라고 피곤한 사람 일요일에 좀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기가 막혀. 가사 분담 웃기고 있네. 여보세요? 나 지금 병원 왔다 들어가는 길인데 당신 오늘 일찍 퇴근할 거면 같이 들어가려고. 나 어제부터 꿀찜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거든? 몇 점 먹지도 않은데 고기는 다 어디 가고 콩나물밖에 없냐? 응? 왜? 더 먹지? 아니야. 난 많이 먹었어. 25,000원입니다. 아, 뭐해. 빨리 계산하지 않고. 이번에 당신이 낼 차례야. 나 돈 없는데? 아니, 생활비 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이 다 떨어져? 애 출산 준비하느라고 이것저것 살 게 많았어. 아니, 처형이 쓰던 애기용품 다 줬다며. 근데 무슨 돈이 또 들어? 그래도 이것저것 소소하게
나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아 시끄러 시끄러. 어? 가서 빨리 저 가계부 갖고 와. 없어. 없다니. 얼마 되지도 않은 생활비 가지고 쓰고 자시고 할 거 없어서 아예 쓰지 않기로 했어. 아 뭐야? 나 사실 치사해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집은 혼자 샀어? 전세금에 내 보상금과 내 퇴직금 탈탈 털어서 산 거야. 엄연히 반 이상은 내 거라고. 아 누가 뭐래. 그래서 등기도 공평하게 공동명의로 해줬잖아. 난 뭘. 결혼하고 돈 한 푼 번 적 없지만 그래도 집은 공동명의로 했는데. 뭐 돈은 남편이 벌었지만 그동안 난 집에서 놀았나요 뭐? 난 결혼한 지 10년째인데 집 안에서 일한 거 평균 한 달에 80만 원만 쳐도 1년이면 960만 원? 거기다 애까지 키웠잖아요. 괜히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주눅 들 거 없다니까요. 정말이지 애만 빨리 낳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든가 해야지. 꽁이다! 꽁! 와! 꽁! 여기 저 경력사원 모집 공고 몇 개 났는데 봤어? 아니. 아 이력서도 한번 내보지. 아휴 아직은 안 돼. 왜? 아이 태영이도 어리고 좀 더 크면 모를까, 그치? 아니 어리긴 뭐가 어려? 돌이면 이제 다 컸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래도 두 돌은 지나고 기저귀는 떼야 어디다 맡길 수나 있지. 누구는 머슴 팔자라서 나가서 죽도록 돈 벌어오고 누구는 만인 팔자라서 그냥 집에 앉아서 돈 척척 받아 쓰고 그래. 아이고 좋은 세상이다. 네? 면접이라니요? 제가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다고요? 당신이 마음대로 내 이력서 집어넣었어? 연락 왔어? 뭐래? 얘기했잖아. 태양이가 좀 더 크면 당신이 말려도 내가 다시 일할 거라고. 아니 그럼 그때까지 누가 당신 자리 비워놓고 기다린대? 어? 당신 너무 오래 쉬었어. 당신 능력 있지? 그럼 그 아까운 능력을 왜 집에서 썩혀? 알았어. 내일 면접 볼게. 잘 부탁해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저 우리 태양이가 아토피가 좀 있어서 계란은 먹이면 안 되고요. 우유는 거기 넣은 것만 먹여야 돼요. 알았어. 고마워요. 여보세요? 네? 태영이가요? 장염이래. 어제 혹시 설사 안 했었어? 약간요. 아까 낮엔 먹은 거 다 토하고 열이 40도까지 올랐었어. 고마워요. 근데 나 할 말 있는데. 네? 우리 영화 아빠도 싫어하고 우리 영화도 자꾸 짜증을 부려서.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아픈 애를 두고 어떻게 일을 계속해? 그래서 어렵게 다시 들어간 직장 그만두겠다고? 그럼 어떡해! 벌 수 있을 때 같이 벌어서 여유 있게 살되는데. 아니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제가? 그렇다고 일할 여건이 안 되는 부인에게 계속해서 맞벌이를 강요하는 거는 그건 옳은 일이 아니죠. 그때마다 부인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겠습니까? 네. 정말이지 자존심 상해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점점 커가면서 돈 들어가는 거, 물가 오르는 거 생각도 하지 않고 쥐꼬리만한 생활비는 항상 똑같았다고요. 어, 태영이 엄마? 네. 어디 가세요? 수영장. 수영장이요? 태영이 엄마도 같이 다니자. 아, 저거 뭐야? 나 이번 달부터 수영 강습 받기로 했거든. 뭐? 수영 강습? 그래서 말인데 다음 달부터 돈 좀 더 줄 수 없어? 당신 나한테 돈 몇 개 났어? 그래 내가 왜 그 소리 안 나오나 했어. 당신 그 레퍼토리 이제 지겹지도 않아? 옆집 영화 아빠는 영화 엄마가 지금까지 살면서 돈 한 푼 안 벌어와도 집안 살림 잘하고 애 잘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해야 한대. 아이고 아 그럼 처음부터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냐? 어? 그랬으면 나도 처음부터 이런 사기 결혼 하지도 않았어. 사기 결혼? 그래 사기 결혼. 맞벌이 하기로 해놓고서는 애 하나 탁 낳더니 어? 이제 네가 나를 어쩔 거냐 배짱 튕기면서 벌어다 준 돈 꼬박꼬박 축내는데 이게 사기 결혼 아니고 뭐야?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비굴하게 안 살아. 까짓거 물러줄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물러. 무르자고! 최동환 씨,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네, 저 사원 모집 공고 보고 전화드리는 건데요. 경력직 사원에는 여자 안 뽑나 해서요. 네. 야. 곰곰이 생각했는데, 어? 이제 당신은 어디서 오라는 데도 없고 또 그렇다고 당신이 뭐 어디 식당 같은 데 나가서 접시 닦을 거야?
그러니까 이 기회에 차라리 자격증을 따놓으면 어떨까 해서. 아, 나 자신 없어. 말이 공인중개사 시험이지. 듣지 않으니까 이것도 거의 고시 수준이라던데. 세상에 거저되는 게 어딨냐? 어? 내가 뒷바라진 했을 테니까 이거 갖고 내일 학원 등록하고 당장 시작해.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시기와 이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이게 뭐야? 여시야. 한 번에 찰싹 붙으라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심하게 굴었던 거 다 당신 자극받으려고 그랬던 거야. 알지? 알아. 죄송합니다. 합격자 명단에 없는 번호입니다. 아유, 아유, 아유. 그럼 그렇지. 응? 그게 아무나 붙는 시험도 아닌데, 어? 혹시나 하고 믿었던 내가 잘못이다. 어? 잘못했다. 미안해. 당신이 나한테 가져간 어? 그 학원 비밀 교재비가 얼마인 줄 알아? 당신 진짜 너무하네. 나라고 뭐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진 줄 알아? 아, 적반하장도 유분서라더니, 아, 그깟 시험 하나 척 붙지도 못한 게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가. 어? 하여간 집에서 밥 축내는 거 말고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니까. 축충이. 아유. 어휴, 일성 주식이 또 올랐네. 어? 경석이 와이프가 우리 사주로 천준과 받았대는데 종진이네. 요번에 강남으로 이사 간대. 아파트 사가지고 걔 마누라 그 연봉이 5천인가 5천 훨씬 넘는 데더라. 어? 야, 그런 걸 보면은 나는 참 마음도 넓어. 그지? 어이, 부른 소리 안 들려? 저기 나가가지고 카메라 하나 사다 줘. 아줌마, 떡볶이 1인분만 주세요. 아,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야? 걱정했잖아. 박 부장님 오셨어. 부장님이 저희 집에 웬일이세요? 그 유능했던 직원들 간부 추천 형식을 거쳐서 다시 불러드릴 예정인데 어때? 다시 일할 마음 있는 거야? 아니 부장님도 당연하죠. 아, 이 사람이 얼마나 다시 일하고 싶어 했는데요. 아니 뭐야? 임신? 아니 하필이면 이럴 때 임신이 뭐야? 어? 할 수 없지 뭐. 뭐? 뭐? 애는 나중에 가질 수 있지만은 이런 좋은 기회는 다시 안 와. 당신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꼭 돈을 벌어야겠어? 야, 아, 그걸 말이라고 해. 어? 이게 다 당신하고 태영이 우리 세 식구 잘 살자고 이러는 거야. 알았어. 당신 말대로 얘 지울게. 잘 생각했어. 회사에도 복직하고. 아,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나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뭐? 뱃속에 있는 자기 자식까지 지우라는 그 비정함엔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이혜진 씨가 가정에서 해오신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인지 사주 훈련을 듣습니다.